화재가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센서를 통해서 1차적으로 알림 센서를 통해서 1차적으로 화재 감지가 되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감지가 되면은 비콘을 통해서 이제 건물 내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설치한 사람들에게 즉시 알림과 함께 대피로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건물 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건물 내부에 한 명이라든지 두 명밖에 없는데 13층 이상의 고건물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좀 대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하게 대피함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조금 더 화재 상황에서 빠르게 이제 대피를 하고 그 다음에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